안녕하세요. 이거 뭐냐면요, 당내장탕이에요. 당내장탕 드셔보셨어요?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이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맛집도 있어요. 이게 아 이건 안 드셔보셨다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소 곱창 전골보다 맛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알지? 닭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내장만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막 줄 서서 먹는 데도 많아요. 근데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이제 닭 그 곱창 같은 거. 몇 마리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5,000원어치 샀어요. 저 고추 좋아해요. 네, 이거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이게 뭐 제 나이 때 애들이 뭐 잘 사는 애들이 뭐 얼마나 있었을까요? IMF도 있고 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이 당 저기 홍제동 인왕시장을 가면 닭 파는 데가 있어요, 시장 안에. 그러면 닭은 팔고 이 내장은 다 모아놔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공짜로 얻어와요. 얻어오면 저희 엄마가 깻잎을 엄청 많이 넣고 이렇게 끓여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맛 때문에 닭 내장탕 맛집을 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천안에도 가봤고, 모래내 시장, 이제 인왕시장은 없어졌고, 그리고 신당동. 근데 제가 끓여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삭이 고추예요. 먼지짱님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웬만한 소곱창 전골보다 맛있어요, 이게. 네, 깻잎 향이 많이 나서 비리지도 않고. 브로이님 오셨네요. 이게 노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알집이에요. 닭 알집. 근데 얘가 그 흰자와
노란자 뻑뻑하지 않고 되게 그 흰자 맛도 나고 되게 맛있어요 이게. 저 오늘은 3병밖에 못 마셔요. 네, 이거 직접 끓였어요. 저 이거 잘 끓여요. 와, 좀 빨리 시작하고 싶었는데 손님이 12시부터 술 한 병도 안 시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앞으로 손님한테 들어올 때 울 건지 안 울 건지 물어보고 들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는 5,000원 주고 사왔어요. 5,000원어치. 요새는 이거 공짜로 안 줘요. 요새는. 옛날 때나 시장에서 그냥 버리니까 준 거고. 그때 저희가 연탄보일러였어요. 양세현님 안녕하세요. 연탄보일러면 그 연탄 위에다가 이거를 쫙하게 엄마가 끓여줘요. 그러면 누나랑 형이랑 저랑 셋이서 이거 다가에 갖고 이거 알지?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서로 먹겠다고.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거 한 개도 못 먹어보고. 우리 아빠는 맨날 그냥 여기 수제비 이렇게 넣어놓고 수제비에다가 소주 드시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고 맛있게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도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걸 그냥 고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이 맛을 알게 되니까 이게 별미인 거예요. 미연님 안녕하세요. 그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 인스타에 글 올릴 때 해시태그처럼 그냥 우리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 이렇게 해시태그 이렇게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은 꼭 엄마가 해줬던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먹는 거죠. 지금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해줬던 그 해시태그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거 쫄면은 물르면서 계속 끓이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뭐 따로 뭐 육수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당내장탕인데 오뚜기 사골 육수를 한 팩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맛이 나요. 네, 지금까지 제가 끓인 것 중에서 오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오늘 하게 됐냐면 내일 금식이거든요. 수요일날 피 뽑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덜 마시려고 지금.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와이프가 이거 오늘 4병 마시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표고버섯도 이렇게 넣고. 근데 지금 조금 짜. 이제 너무 쫄았어.
제가 손맛, 저 요리를 못해요. 제가 식품영양학과 나왔거든요. 식품영양학과 나왔는데 제가 요리를 할 줄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와이프가 다섯 병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와이프 말을 좀 잘 들어보려고, 좀 착한 남편이 돼보려고요. 이제 딱 맞다. 잠깐만, 이제 잠깐 껐다 다시 켜야지. 제가 지금 여기 가까운 사장님은 몇 분 안 계세요, 여기?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도 최 대표님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말 안 들으면 월요일 날 또 우리 매니저님을 못 뵐 수가 있어요. 오늘 바쁘셨어요? 아니, 왜 꼭 마지막 손님은 질질 짜는 걸까요?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그러면 호프하우스님 지금까지 날로 보신 거예요? 대비 어쩐지 들어오시는 분은 꽤 있는데 구독이 안 늘더라. 이제 209명 됐네요, 구독. 여기 미넨브로이님처럼 저기 밑에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이게 쌈장이 아니고 집된장이에요, 집된장. 우리 엄마 거. 근데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뜨거워가지고 맛이 없을까봐 일부러 내려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 쌈장을 안 먹어요. 저는 쌈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달아서. 집된장을, 원래 음식을 워낙 짜게 먹다 보니까 집된장을 먹어요, 저는. 예전에는 밖에서 고기를 먹으면 와이프가 된장을 싸갖고 갔었어요. 제가 입맛이 워낙 좀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따봉 안 보이시면 억지 안 누르셔도 돼요. 그냥 보이시는 분만 한 번씩 하시면 돼요. 되게 따봉이 좀 눌러줘야지 신규 구독자가 생기니까. 지금 제 주변 사람들 지금 저의 유튜브에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막 응원도 많이 해주고. 이제 구독자 이제 209명인데. 자, 뭐든 열심히 해야 되나 봐요. 어우, 쑥스럽겠네요. 이거 당내장탕이요. 당내장탕 드셔보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모래내 시장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보다 지금 제가 끓인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장탕은 호불호는 있어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매니아층이 있어서 모래내 시장도 막 웨이팅하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도 손님 꽉꽉 차요. 안꽁님 안녕하세요. 안꽁님 맞죠? 저 재밌어요. 저 되게 골 때린 놈이에요. 제가 원래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지금 아직 소주를 지금 한 병도 안 마셔가지고 아직은 조금 덜 재밌어요. 이제 좀 있으면 막 재밌어질 거예요 아마. 인천 아니고 수색, 서울, 은평구, 은평구인가 거기가 그 상암동 옆에 그 수색이에요. 남가좌동, 북가좌동 그쪽일 거야 아마. 이거 보이세요? 고베 내장이 꽉 차 있어요 안에. 고기 꽉 차 있어요 안에. 아, 인천도 모래내 시장이 있어요? 저 안꽁님 아직 잘 모르시네. 저 라이브 방송하면 저 다섯 병씩 마셔요. 아, 인천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구나. 거기는 서울의 모래내 시장은 옛날 때 방석집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막 누나들이 막 잡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없으니까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이는 거야 막 이게. 그래가지고 할 일 없으면 모래내 시장 그 앞에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누나들 말도 걸어주고 하니까 오빠 옆 들어와 막 이러니까 그냥 그 재미로 모래내 시장 많이 다녔었죠 예전에. 저희 동네가 은평구가 작게 좀 많았어요. 그런 데가 아 안꽁님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구독은 하셨어요? 생각보다 못생기고 생각보다 웃긴 디스님. 아, 내 글씨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양꽁? 양? 제가 지금 노안이 와서 지금 노트북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게요. 그냥 양꽁? 예, 양꽁. 지금 글씨가 디스님 오빠 술은요? 디스님 오빠 술. 지금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쑥스럽게님? 그때 보니까 내가 또 동안이던데. 자. 늦게 오신 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집인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뭐야 쑥스럽게 나갔네. 그냥 삐졌네. 어쩌 제가 이제 잠깐만 볼게. 이게 노트북이 왜 채팅창이 좀 늦게 올라오네 또. 안 되겠다.
이게 좋은 방송, 이렇게 좀 방송을 위해서 그걸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거 뭐지? 갤럭시 탭. 와이프가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주네? 어떤 부산 여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몇십 명 늘더라고요. 택님 오셨어요. 지금 좀 이상하죠? 지금 끊기죠? 술이 없긴요. 이거 따르면 또 나와요. 이거 한 방울 또 좀 있으면 또 한 방울 또 나와. 이거 지금 많이 방송이 좀 끊기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러지? 와이파이인데. 지금도 계속 끊기나요? 아직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전에는 막 방송이 좀 끊기긴 하더라고요. 저 여기 물 좀 넣게 물 좀 갖고 올게요. 자꾸 쫄아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이제 안 끊기죠,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장사 잘 돼가지고 지금 늦게 끝나신 거죠? 와, 앞에, 뭐, 12월에 파리가 날아다녀요, 지금. 저, 홈님의 정체는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밝혀집니다. 홈님은 지금 계속 안 알려주세요. 구독자 10만 명 되면 제가 이벤트로 알려드릴게요. 홈님, 구독자 10만 명 되면 그때 알려주실 거죠? 미호님은 닉네임이 뭐예요? 저번에도 혹시 물어봤나요, 제가? 제가 알코올성 치매라서. 아, 호응사도 미호. 아, 어제 쪽박이셨어요? 저도 어제 손님 없었어요. 금토는 좀 바빴고, 어제 손님 없었고, 이제 뭐 내일부터는 뭐 바쁠 예정이긴 한데, 많이 바쁠라나? 아직 예약이 그렇게 꽉 차진 않아가지고, 이제 요번 주부터 연말 분위기 조금씩 나는 느낌이에요.
써니님 오셨어요? 이제 조금씩 연말 분위기 날 것 같은데, 이제 요번 주부터.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요새. 선니님 또, 그러고 또 주무실 거잖아요. 지금 간 딱 맞다. 아직, 구대경님이 안 오셨네, 구대경님이. 바쁘신가 보네, 오늘. 미넨브로이님,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재워드릴게요. 역시 닌자 같아. 막 숨어있다가 이렇게 확 나오는 미넨브로이님. 미넨브로이님 매력있어. 와, 근데 아직까지도 이 당내장탕을 드셔보셨다는 분을 아직 지금 못 봤어요. 지금 이 방에서 어떻게 이거를 못 먹어봤을 수가 있지? 이거 진짜 웬만한 좋죠. 제 방송 이렇게 제 방송을 듣고 이렇게 잘 주무셔도 전 좋아요. 수원에도 이게 파는 데가 있어요? 어우, 대박나기님 오셨어요? 아니, 이제 두 병 이제 깠어요. 이제 깠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감시만 안 해도 저 이거 안 주면은 진짜 소주 다섯 병, 여섯 병 마실 것 같은데, 와이프 때문에 못 먹을 것 같고, 아, 춘천닭갈비 내장추가. 아, 그죠. 이게 시장 안에 이게 되게 많, 이런 게 많죠, 시장에는. 원래 인왕, 홍제동에, 서울의 홍제동 그 인왕시장에도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웨이팅 막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이 내장을 세탁기로 돌려가지고 빨았다고 뉴스에 나와서 망했어요. 그럼 이거 내장 세척하는 게 일이 엄청 빡세거든요. 네, 닭갈비에 내장 추가하면 이제 이런 거 주겠네, 이거. 알집 주겠네, 알집. 다른 내장은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을 건데. 이거 얼큰하고 맛있어요. 그냥 소 곱창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창전골. 곱창전골인데 거기에 그냥 닭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맛 조금 갈리는 거지. 다음번에 우리가 내가 번개 한번 쳐서 이거 진짜 해드리고 싶다. 이거 이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니까. 오늘은 진짜 딱 일단 먹어보고 여기 두 병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세 병을 갈 건지는 제가 좀 이따 고민을 할 건데, 맨날 배드민턴 점심 내기가 잡혀 있었는데 라방을 찍고 한 번은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몰수패 돼가지고 밥 다 사줬어요, 사람들. 부은세님 들어가세요. 써니님 들어가세요. 그죠? 딱 3병 정도까지는 오늘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내일도 또 배드민턴 또 내기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이 채팅창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호운사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 그러면은 친해지고, 그럼 글 쓰면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다 보면 카페 적응도 할 거고, 진짜 완전 현재 우리 호운사 카페 그거 아니에요? 최고 실세들이 모이는 방 아니에요, 여기가? 오늘은 4병은 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장담하는데 4병은 안 먹을 거예요. 딱 많이 마시면 3병. 지금 제가 목소리도 약간 좀 코맹맹 소리 나죠. 요즘에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어제 거실에서. 그랬더니 약간 비염이 생겨버렸어요. 와이프가 보일러 온도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말 안 듣고 등 지진다고 하면서 제가 올렸거든요, 보일러 온도를. 근데 역시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와, 등이 막 뜨거워가지고 다시 창문 다 열, 베란다 창문 다 열고 안꽁님이, 양꽁님이죠?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 당내장탕이 조류독감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류독감을 알기 전만 해도 진짜 전문점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류독감 생긴 다음부터 전문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삭이 고추, 이거 아삭이 고추예요. 아삭아삭. 이거 탕 먹을 때는 청양고추 먹으면 양쪽에서 막 땀이 나니까. 네. 아삭아삭 거린다며요. 아삭이 고추. 제가 이거를 가스불을 계속 트는 이유가, 저는 땀을 흘리더라도 찌개가, 제가 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북엇국, 뭐 시래기국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이렇게 국을 안 좋아하고 저는 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찌개, 펄펄 끓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이제 아침밥을 집에서 차려주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장사했으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야 하네요. 그러면 미역국 이런 걸 끓이면 저는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시래기국 이런 거 아예 밥을 안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그때 뭘 해줬냐면 뚝배기에다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보글보글 끓게. 그러면 제가, 그러면 또 라면은 뭐,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고 제가 학교를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성격이 참, 입맛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참 지랄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고생했고 지금 우리 같이 사는 와이프도 고생을 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난 되게 유하고 되게 그냥 편하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가정적이니까 나도. 근데 막상 보면 이 이상한 데 꽂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를 안 하면은 좀 밥을 안 먹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안주만 보면 한 10병도 먹어야지, 이거는. 근데
열병을 먹을 수 없다는 게 더 슬프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음식을 한번 먹으면 이거를 데워서 먹지는 않아요. 전 다 버려요. 남아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은 김치도 항상 그때 딱 제 거는 따로 썰어줬어요. 제 거 썰고 제가 다 먹고 나면 그 찌개를 끓이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아빠 반찬통으로 들어가고. 진짜 지랄이죠? 이게 할머니랑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 저는 할머니가 저 키웠거든요. 할머니가 키워주면은 꼭 이 모양이 돼요. 정성인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완전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밥도 이렇게 딱 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할머니가 김치를 쭉쭉 찢어가지고 그 밥 위에다가 딱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저 신경 안 쓰시고 채팅 편안하게 다들 하세요. 어차피 저는 제 방송 분량은 제가 알아서 잘 뽑으니까 저 신경 안 쓰시고 채팅 막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수제비도 두꺼운 것보다, 아니 얇은 것보다 이렇게 두꺼운 게 좋아요. 이게 두꺼워야지 그 밀가루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간 점검 좀 들어갈게요. 혹시 방송 끊기나요, 지금? 채팅이 너무 없으니까 혹시 방송이 끊긴 건가 아니면 튕긴 건가 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원래 이 정도 양이면 4명이서 먹고 여기다 밥까지 볶아 먹어야 돼요. 아, 이거 5,000원치 산데 이렇게 많아 양이. 저 할머니가 키웠다니까요. 디스를 해야지 내가 디스가 되지. 디스 해도 돼요. 여기 그리고 별로 착한 사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곳이. 근데 제가 정신대 저희 가문들이 다 그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 집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아빠도 그 집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형이랑 누나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 저는 제 나이에 김매다가, 엄마가 진짜 그 밭에서 김매다가 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 친구들이 막 산부인과에서 자기는 태어났다는데 야 어떻게 집에서 태어나냐 이러면은 나는 조금
부럽기도 하고 좀 내가 너무 우리 시골이 너무 깡촌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 같기도 하고 저는 저희 시골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윗집 할머니가 저 받아주셨거든요. 생김새와 다르게 땡드 받고 자랐네요. 대우. 제가 막내아들이잖아요. 막내아들이라 가지고 이거 조금 힘들게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힘들게 태어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었는데 부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이제 시골을 내려간 거지. 우리 할머니 집으로.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이제 원래 알죠? 돈 없으면은 애 생기는 거. 돈 없고 직장이 없으면 애가 생깁니다. 원래.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제가 먼지장님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애를 지울 수 있다는 그런 약을 막 먹었는데 그게 누가 동네 분이 한 분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귀하게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막 그렇게 잘 해주셨죠. 먼지장님이 오늘 출근을 일찍 하셔가지고 개시도 일찍 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술이 볼 때마다 아 지금 하트 하나 때문에 이게 가려지는구나. 누군가가 채팅창을 올려야지 저 끝에가 보여요. 빨리 들어가요, 수수께님. 얘 오픈 언제예요? 오픈할 때. 아, 벌써? 우리 카페 그 1대1 채팅으로 가게 주소 좀 보내주세요.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야지. 우리 구대기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구대기님 오늘 바빴죠? 근데 진짜 나한테 그 카톡으로 주소 좀 보내줘요. 나 뭔지 어딘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바쁘셨으면 세수도 못하고. 푹 주무세요. 이번에도 또 가게가 또 대박나야 될 건데. 근데 진짜 연말에 오픈 날짜 잘 잡으셨다. 연말에 장사 안 될 수도 없어. 잘 안 될 수가 없지, 지금은.
근데 구대경님이 여자분은 확실하죠? 말투는 완전 남잔데. 칼님 빨리 들어가세요. 오, 잠깐. 메시님도 오셨어요? 왜 채팅이 이쪽 보이는 채팅이랑 저기랑 보이는 채팅이랑 틀리네. 메시님이 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닌데? 메시님 오셨는데? 구대경님은 세수 안 해도 이뻐요. 그 밑에 딱 보면 메시님이 딱 껴있는데. 어, 메시님 오셨어요? 피치트리는 뭐예요? 그게 하이볼인가요? 전 제가 술을 잘 몰라가지고. 아, 일정이 빡빡하시다, 오늘. 어, 아니, 아니, 우리 마누라는 메시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와이프는 거기, 그런 거 잘 몰라요. 메시님 저번에도 오셨었어요. 네,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해요. 지금 저거 뭐지? 피치트리가 뭔지 궁금해요. 나는 월드스타야. 그러세요? 월드스타 정도 되려면은 저 정도는 돼야지 월드스타지. 아시아, 아시아. 라면 갖고 되시겠습니까? 더 좋은 거 드셔야죠. 근데 어차피 라면을 먹으면 살이 쪄요. 그럴 거면 저는 족발을 먹어요. 어차피 찌는 살을 왜 굳이 라면으로 살을 찌워요? 더 맛있는 걸로 살을 찌워야지. 그냥 드셔도 돼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뭔데요? 물론 저는 이렇게 먹어도 살이 쪄요. 아, 빠져요 저는. 어? 리메 왜 또 각도가 좀 약간 좀 싸가지 없어 보였지 방금? 좀 건방 좀 보이지? 이렇게 앉아야 되지? 하, 하여튼 리메한테 저 잔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방송을 만들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가게에서 혼자 이렇게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거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넷플릭스를 항상 봐요. 그리고 혼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호우사 카페 사장님들도 다 똑같,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술을 못 마실 거고, 애들이 자고 있을까봐, 애들이 깰까봐, 와이프가 깰까봐, 이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마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게, 그럴 거면 우리 같이 얘기나 하자.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유튜브를 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화면 보고 채팅으로 대화라도 나누자. 저는 이게 원래 첫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건방지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조금 내가 노력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장사도 장사지만 뭐 유튜브 제가 이걸로 뭐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냥 근데 하니까 너무 재밌고 제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그냥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을 잡아? 리미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아 참고로 리메랑 저랑은 일면식도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반말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메가 원래 그냥 저도 컨셉이 있지만 리메 컨셉도 반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메도 그냥 리메 나름의 컨셉이에요. 저 도와주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네 친구인지 형인지 동생인지도 아직 모르고 그냥 서로 여기서 만나는 그냥 그런 사이니까. 제가 리메가 이렇게 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말로 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리메가 왔으니까 딱 한 병만 딱 더 마실게요. 아, 이제 진짜 딱 한 병만 마시고. 이거 링게르처럼 이게 계속 나와요. 일단 제가 이제 두 병씩밖에 안 마셨어요. 제가 화장실을 잠깐만 갔다가 올게요. 저 오늘은 마이크 놓고 갈게요. 꼭.